Nice Game TV.자, 여러분들은 매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스게임TV와 라이엇코리아의 친선 매치업이고요. 네. 현재 1대0으로 나이스게임TV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엇코리아는 그 북경김치 애니에 대한 정보가 그렇죠. 부족했던 것이 일단 심각한 페인으로 네. 일단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는 그것은 어떤 페인 분석에 성공할 수가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볼까요? 아, 애니맨 나왔어요. 애니맨 안 할 수가 없죠. 트린다미 오면했어요. 아, 역시나 그래도 뭐 이기긴 했습니다만 괴로웠다는 거죠. 네. 네. 베인맨은 되게 혼자서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 예. 때문에 사실 강키가 원딜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베인맨 충분히 네. 뭐 생각해 보면 직하죠. 쓰레쉬. 자크벤 안 하나요? 자크벤 해야 네. 될 텐데요. 이거 여기서 자크벤 안 나오면 무조건 1픽에 자크 가져옵니다. 자크벤. 네, 그렇죠. 벤 했죠. 이런 홀스가 탑에서 하시는 챔프가 아, 제가 살짝 이제 전략을 일단 듣긴 들었는데 요리 그렇죠. 요리. 아, 이거 사이즈 나오는데요? 사이즈 나옵니다. 네. 자, 지켜보죠. 상대 전략. 요리를 상대할 수 있는 탑 챔프가 사실은 찍어 누를 수 있는 챔프가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뽑아보자면은 요릭을 초반부터 그냥 라인 푸시력이 좋은 챔프를 뽑아서 요릭을 초반부터 아예 타워 안쪽으로 밀어 넣고 그다음에 탑 아예 밀어 넣는. 예. 그러면서 탑을 압박을 주는. 그렇죠. 요리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그래도 라인 푸시력이 1렙부터 네. 좋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초가스 그렇죠. 초가스 정도. 뭐 나서스 있고 같이 크는 거 그렇죠 같이 크는 챔프 리신 나왔어요. 오 리신 캐리의 전형적인 정글러 캐리 중에 가장 화려한 리신 깜데이 간지 룰루 소나 제가 보기에는 네? 자이라보다는 이즈리얼 이즈리얼을 오 이즈리얼 뽑았어요. 미드 이즈리얼 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포니치가 미드 이즈리얼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원딜 이즈리얼이라고 봐야 되고요. 타릭 야 타릭은 오랜만인데 지금 타릭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자이라가 낫죠 차라리. 네 차라리 낫고 자이라 소나 룰로 이쪽이 낫고 광캐 이즈리얼이야. 저는 요릭을 뽑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캐리력이 높은 원거리 딜러를 뽑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물론 파랑이즈가 템이 갖춰지면 캐릭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좀 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팀에서는. 아, 그렇죠. 네. 쉔! 아~ 버티면서 쉔 나쁘지 않습니다. 쉔 나쁘지 않아요. 잘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자크 쉔이 사실은 최근에 네. 탑에서 탑2 톱을 달리기 때문에 쉔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 쉔 뽑고 북경김치 100% 질리언 예상합니다. 예, 저도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여기서 쉔을 뽑으면 강력한 어떤 데미지가 가미된 미드 챔피언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좀 딜이 모자르죠 이 조합에선. 그렇죠. 아니면 리신이 초반부터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중간 네. 타임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쉔까지는 했어요. 리신 어깨 앞에 보고 오리아나? 오리아나 잘하죠. 예. 질리언도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인이라면 질리언이 괜찮은데 이즈리얼이라서 그래도 파랑이즈의 캐리력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오리아나 혹은 질리언 둘 중에 하나 예상해 봅니다. 빗돌의 정글도 좀 중요하죠. 일단 가장 무난한 건 자르반 앨리스 정도. 네. 자르반 앨리스 정도가 일단은 뭐 무난한데. 오리아가 나오면 오리아나가 나오면 한 자르반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고 질리언이면은
이쪽도 질련. 질련 피겠죠. 유리 질련이에요. 또 그렇죠. 제드를 생각해. 이거거든요. 제드 정글 좋아요. 밸런스 좋아요. 캐리력이 좋은 정글러. 근데 확실히 근데 초반을 이거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럭스. 럭스 가져갑니다. 럭스요. 보겠습니다. 네. 럭스 물론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은 챔프긴 한데 이 스킬을 맞췄을 때와 맞추지 못했을 때의 그 캐릭터 차이가 워낙 그렇죠. 극명하게 갈리는 챔프라 거기다가 상대가 질련이라 럭스가 궁 쓰고 죽을 만한 타이밍에 이거 궁 충분히 자신에게 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런 의미가 아무 의미 없는 게 네. 이게 무슨 뭐 NLB 경기도 아니고 챔스 경기도 아니고 하다못해 클랜 배틀 경기도 아닌데 아 예의상? 네, 굳이 저희가 뭐 이런 경기력을 가지고 논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뭐 구색은 맞춰야죠. 네, 강키가 있으니까. 아 그럼 강키는 뭐 1경기에서 보다시피 어쨌든 뭐 원딜을 그나마 자기가 아는 라인 중에서 원딜을 가장 뭐 이해도가 낮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이아 클래스를 보여줬던 아 그렇죠. 아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요리 질련과 이 궁은 잘 써야 돼요. 서로 살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옛 생각이 나네요. 요리 질련. 아, 눈 한번 보죠. 어차피 뭐 대전 기록은. 룬이 어블리피 15 초반부터 강력하게 일단 몰아붙이는 특성은 21구 야 재사용 대시한 감소까지 찍어줬고 마법 저항력은 없어요. 초반부터 강력하게 요리 보죠. 요리 거죠. 요리 쌍관은 아니겠죠 설마 요리 가지고 예, 지금 예, 정신 못 차리진 않았다. 일러스트에 지금 X를 쳤고 어블리피 15 괜찮죠. 요리 특성은 921 11-16-3 만화 회복까지 네. 나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쓸데기 없. 예, 30-00 하나 1-13-16 뭘 해도 어차피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경기력에. 룬스 선 빼도 돼요. 네. 럭스는 순간 이동입니다. 럭스 마관의 주문형 뭐 일반적인 미드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09 무난합니다. 느낌 중요하죠. 극 AP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극 AP죠. 예. 만화 회복에 마저도 없고 방어력도 없어요. 네. 질리안이 이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만화가 굉장히 많이 드는 챔피언이라 21-09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이속이랑 재생되기 시간 신경 썼다면 9형 21도 생각해보세요. 아우 진짜 아 징그럽네요 진짜. 아우 보기 싫어. 아 쉐는 공속 아니면은 그냥 15 데미지 15 갔어요. 막타몬키 좀 더 용이하죠. 이렇게 네. 되면 특성 14-16 약간 좀 느낌 냄새 나는데요. 약간 대회충인 것 같은데 냄새만 나죠. 네, 간 어쨌든 뭐 1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트린다미어로 네, 강키죠. 강키는 뭐 무난하겠죠. 4% 음룬이겠죠. 네, 4% 네, 음룬 맞죠. 네, 특성은 뭐 21-9 그렇죠. 21-9 네. 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21-63도 하는데 일단은 만화 회복은 안 찍어줬어요 특성에. 네. 어차피 뭐 파랑이지 할 거면 어느 정도 가면 만화가 부족할 리가 없기 네. 때문에. 자 이번에는 케이틀린 1경기 마찬가지 6%입니다. 6%? 6%의 흡눈이에요. 네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는 6%보다는 차라리 4% 쪽이 낫거든요. 사거리도 길고 해서 보호막도 들었고 일단 뭐 취향이 있으니까 네 쌍관이겠죠? 아 없지. 아 그냥 대충 소나면 아유 아, 진짜 0-64 0-64 굉장히 방어적 네. 그리고 1-13-16이 가장 일반적인데 가장 바람적인 서포트의 특성이죠. 가장 효율이 좋고 네 1-13-16이 네. 가장 일반적인데 네. 0-64 사실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은 네. 사실 뭐 특성이나 룬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하는데 네, 그냥 나이가 하죠. 문제 나이가. 네. 자, 자 이번 경기 나이스 게임 TV가 이기면 네. 그때 못 샀던 피자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아 졸려하는 게 아니에요. 퉁 오늘을 기다린 거예요 저희는. 언젠가는 이날이 올 줄 알았다. 아 그럼요. 아. 오늘은 저희가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진짜 안 쓴 거 오늘을 위해서. 그냥 한 번에 써야 되니까 한 번 쏘고 귀찮잖아요. 한 번에 쏠라고. 지면 우리가 이기면 안 써도 되고. 아 그럼요. 아, 이건 다 어쨌든 그 저희 그 네. 라이어 그 본사에 백사장이니까 다 이게 화상 통화로 저희가 다 얘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 직접 하셨나요? 아 그럼요. 해운대 가서 백사장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라이엇 코리아와 나이스 게임 TV의 매치어 1대0으로 나이스 게임 TV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은 이번에는 제드가 스킨이 없네 진짜. 씨. 아, 이분 제드 많이 하는데. 상대도 럭스는 근데 스킨 없네요. 좋아요. 럭스가 순간 이동입니다. 이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북경김치가 로밍을 자주 가는 미드는 아니에요. 거의 안 가요. 예. 특성을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잘 파고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쉔이라는 또 챔프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이거 초반에 리신이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로밍을 많이 가서 다른 쪽에 좀 이득을 구치절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미드가 미드 질련이 라인전이 굉장히 강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글러가 적극적으로 좀 갱킹으로 와줘서 6렙 이전에 좀 많이 좀 잡아주고 상장을 좀 막아줘요. 안 그러면은 질련 크게 되면 후반에 진짜 노답입니다. 게다가 제 어쨌든 정글 제드긴 합니다만은 정글 제드 잘 성장했을 때 정말 무섭거든요. 결국엔 초반 정글러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키 굉장히 지금 매서웠어요. 큐스킬 돌아갑니다. 이쪽은 몰라요. 아, 뒤쪽에 와드 꼽나요? 여기서 설마 건너 와드? 30초 건너 와드 꼽나요? 그런 거 없고요. 없습니다. 꼽나 설마? 이야, 대회 클래스. 이야, 대회충이라니까. 아, 그럼요. NLB 너무 봤네. 이거 전멸. 자, 5전멸? 설마 5전멸? 5전멸? 2신 넘어가고 아이고! 야, 이거 설계 좋았는데. 아, 이거 저거 만약에 속박 걸렸으면 무조건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왜 이래? 칸. 아, 속박 걸렸으면 잡는 건데 라이엇. 이건 좀 아쉽겠는데요. 설계 진짜 좋았어요. 진짜 찝찝한데. 와드 설 꽂고 와드 두 개까지 꽂고요. 제드가 그냥 상대적으로 가네요. 이건 좋은 판단입니다. 어차피 제드가 저 상대를 전멸 실패. 네. 근데 눈으로 봤어요 이거를. 실패. 전멸. 아, 맞전멸. 이러면 괜찮죠. 이러면 괜찮죠. 근데 문제는 쉔이 탑에 복귀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자, 이러면 사장님 행복하죠.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이거. 자, 이거. 아, 이거 안 못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니신은 자기 블루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대 레드를 뛰지 않으면 완전 손해 봅니다. 손해봐요. 어제도 예상은 해야 되거든요. 네, 1경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도란 니신이라 그렇죠. 도란 니신이라 2렙에 집을 가요. 이러면, 이게 변수죠. 이러면은 니신 말립니다. 네. 도란 니신은 2렙에 집을 가게 돼 있거든요. 아, 망했어요. 야, 제드도 도란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집에 들어와서 큐스킬 미니언한테 쓰면서 CS 갱킹하고 있죠. 네. 아, 깜냉이 간지 투명 감자도 너무 빨리 썼죠.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오, 탑나인 이겨요? 디다잉? 쉔도 쉽지 않아요. 요리 상대하는 게. 근데 저게 쉔이 좀만 크면은 네, 버티게 됩니다. 이게 템이 나오면은 쉔이 확실히 압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인 자체는 요릭은 라인 자 강키고 쉔은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이거 리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제 가면 늦죠. 질련 이제 눈치 빠르죠, 느낌. 리신 망했어요. 네. 왜냐면 방금 저 와디로 봤거든요. 리신 취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리신 망했습니다. 탑에서 만나면 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미니언이 너무 많이 쌓여서 쉔이 홍해주기가 근데 와드로 봤죠. 와드로 봤죠. 레드 있는 제드, 없는 리신, 거기다 2렙 리신입니다. 방어도 없어요, 리신. 네. 이거 초반에서 거기서 도란검을 시작한 게. 도란검까지 좋았는데,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습니다. 이거 초반 좋지 않아요, 라이언. 네. 그나마 이제 바텀이 조금 잘해주고 있다. 이야! 갓돌! 팀장님! 버스 블러드 제드가 가져갑니다. 이런 리신 완전히 말렸고요. 네. 정글 싸움에서 이건 이득 보기 때문에 질령과 럭스 싸움에서
북긴이 할만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록스가 네, 실드를 잘 버텼죠 지금 폭탄 데미지. 네 생각보다 록스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제드 정글이 킬 먹고 크게 되면은 이게 진짜 못 말리거든요. 상대 정글 진짜 리신이고 뭐고 다 씹어먹죠. 네, 다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아 이거 힘드네요. 쉔이 와드를 설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와드 하나 사왔는데 네. 지금 뭐 완전 정글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이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 여기서? 에이 거기! 자, 지... 안 죽죠? 리신? 리신? 아 안돼! 아 못들어! 아 요리 커... 요리! 커버 좋아요! 제드와... 마크가! 네 제드와 요리기 1킬씩 먹었습니다. 네 이거 힘들어지는데요. 이거 사장... 이거... 사장실 이거...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예 요리그로도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할 줄 알아야죠. 아 그렇죠. 네네네 저.. 야 지금 의외로 탑에서 잘 버텨서 잘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쉔하고 요리크하고 CS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게 바로 인증하는 거죠. 홀스 인증. 정말 네 기가 막히죠. 홀스 인증했어요. 네. 한 번 견제하고 CS 한 두 개 놓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하면서 CS 먹는 걸 못해요. 네. 견제면 견제, CS면 CS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에 집중할 줄 아네요.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쉔과 요리 CS 오히려 쉔이 역전하고 하려고 해요. 아 재밌는 장면. 아 그래도 요리기 지금 여시의 눈물이 나와서 이러면 라인 유지를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아 리신이 많이 말렸는데 이거 좋아요. 자 근데 6렙이요. 아 질련 6렙이라. 아 근데 이거는 아 음파. 아 이거는 거기서 왜 바로 앞에서 왜 그걸 방으로 타고 가? 그냥 폭풍물 역할로 슬로우 주고 음파하게 썼어도 되는데 그리고 음파를 맞춘 다 폭풍물 슬로우 걸린 다음에 음파를 맞춘 다음에 잡고 나올 때 방으로 썼어야죠. 그렇죠. 이거 리신의 어떤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같은 리신 플레이어로서 이거는 정말 아 탄식을 금치 못하겠네요. 아 한수 배워야겠네. 그럼요. 아 저 근간을 찐 바텀에서 이 정도 CS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상당히 케이틀링이기 때문에 네 이거 네. 누가 보면 디나이한 줄 알겠어요. 아 그렇죠. CS 차이 안 나는데 6렙도 했는데 네 디나이 코스프레. 그나마 지금 럭스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네요. 네 럭스가 잘 그래서 그 폭탄 딜을 쉴드로 계속해서 지금 커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릭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상대가 그럼요. 그래도 플레이 1이고 쉔이 계속해서 그 제드가 괴롭히는데 저 정도 버틴다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폭탄 끼고 있을 때는 질련이 좋아요. 네. 본인한테 이속 증가시켜놓고 상대 머리에 포탄. 아 근데 그런 거 있겠네. 네. 저 쉔의 CS가 굴 뻥튀기도 있겠네. 아 그렇죠. 굴 뻥튀기도 몇 개 있겠네. 이거 홀스 형이 잘하는 거네. 홀스 형 편대로 드렸습니다. 월급 화이팅.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말일이라서 15일 지났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굴 CS 있어 이거 보면은 굴 CS 먹거든 이렇게 안 먹을 때도 있고 이 라인의 마법사기 때문에 라인을 당기고 밀고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요리근 이게 라인전에서 이렇게 가면은 나이스게임 TV 중에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제드 선배 판단 좋았어요. 슬로우? 아 근데 아니지 럭스야. 아니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제드한테 걸고 점화 걸고 점화가 없지 텔포죠 순간이동. 아 이거 텔포로 그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럭스가 거기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질련이 폭탄이 이 라이프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가 질련이 없을 때는 제드가 라인을 커버하면 제드 또한 푸시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가장 좋은 구도가 뭐냐면 바텀에서 라인을 당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쉔이 넘어가면서
그 럭스까지 내려와서 바텀 두 명을 잡아내고 한 명이나 두 명 잡아내고 이득 본 다음에 드래곤 가져가는 판단, 이게 가장 좋아요. 리신은 그 사이에 탑 좀 커버하다가 바로 드래곤까지 합류하고 이 그림이 가장 좋은데. 근데 낙엽이 정말 잘해주는 게 요릭도 그렇고 질련도 그렇고 라인 끊임없이 푸시해주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판단이에요. 좋은 판단이죠. 어디로 갈지 못하게 지금. 아, 물론 그 사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스킬골 돌아니까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럴 때 사실 바텀에서 딱 럭스 한번 딱 띄워주면 제가 잡겠다는 건데 잡는 게 쉽지 않... 맞았나요? 궁 있나요? 오렘이네. 아! 전멸 되죠? 자, 다음 타이밍 잡았대요. 잡았어. 그렇지. 자, 일단 유령. 아, 나이스 겐틀 이겨야 되는데 아쉽네요. 오, 좋아요. 근데 아이고야. 자. 네, 여기 사나. 다행인 건 저렇게 밀어놔도 어쨌든 럭스는 텔포로 라인 복귀할 수 있다는 점. 아, 근데 사장님이 진짜 끝까지 쉔을 끊임없이 괴롭혀줬던 게, 아, 물론 의도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분명히 쉔이 궁극기를 썼으면 럭스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못 썼죠, 쉔이 궁극기를. 그럴 겨를이 없었죠.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네. 아마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네. 탑도. 요리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괴롭혀주다 보니까 쉔이 신경을 못 써준 거예요. 바텀이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근데 이즈리얼이 네. 이 정도면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여신의 눈물 먼저 간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네, 여신의 눈물 이즈리얼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즈리얼이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라인저 할 만한 게 저 큐스킬로만 먹거든요. 사거리 네. 안 들면서 얍삽하게 저 멀리서 딱 큐스킬만 날려서 막타를 먹어요. 애초에 이즈리얼은 들교환할 생각이 없어요. 네, 이럴 때 가장 좋은 플레이는 룰루나 이제 케이틀린이 앞에서 저 큐스킬을 못 먹게 막아주는 건데. 그렇죠. 사실 룰루 자체가 또 힐이 있는 서포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아, 제드가 이렇게 미드만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만큼 탑에서 정말 잘 버텨. 예, 네네. 아예 아, 맞아요. 근데 잘 노렸어요. 잘 노린 거예요. 이거 되게 잘 노린 거예요. 잘 노린 거예요. 아, 이거는 그 화진 누나도 여자예요. 감성적이 예, 그럼요. 감성적이죠. 막 눈물 흘릴 줄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요. 슬픈 누나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고 아, 그렇죠. 여린 여자입니다. 네. 여린 할머니예요. 그 시간대고요. 아, 그럼요. 좋은 아유, 시간이죠. 그렇죠. 좋아요. 이거 발차기 6렙 됐나요? 됐겠죠? 됐어요. 5회분도 있어요. 제드, 야 아, 전사 이거 볼 것도 없고 바텀 봐야죠. 아, 거기 왜 올라가니? 아, 라인 밀어놨구나. 이런 바텀 위험하죠. 아이고야. 바텀 위험해요. 아. 리신 체크해줘야 돼요. 빠질 준비해야 돼요. 리신 제드 오는데 빠져야죠. 제드 야만의 몽둥이라 거의 랩 차이, 2랩 차이네요. 정글 간에. 이거 안 됩니다, 리신. 큐 맞추면 못 가죠? 어이구? 어이구야? 어? 어, 지금 뒤면 금방 들어갔어요. 어? 어? 이 새끼? 저 쉔, 쭉, 룰루, 금성구야. 이야! 이거, 잠깐만, 이거 식. 아,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멀리 돌아오긴 했는데. 네. 어쨌거나 잡았어요. 중요한데, 이거 네. 그러면 그냥 빨리. 그렇지, 빨리. 탑 밀어야죠. 아, 탑 밀고 이쪽으로 드래곤 가져가야죠. 네, 그럼요. 탑 밀고, 요릭은 탑 밀고. 사실 이럴 때 가장, 요릭이 탑 밀고.